반갑습니다. 용맨입니다. 이번 영상은 슈퍼커브를 타고 모토캠핑 갑니다. 최근 들어서 슈퍼커브를 타고 어디 여행 가거나 캠핑 가는 영상을 많이 못 올려가지고 오늘은 슈퍼커브를 타고 청도 운문댐 활유고 야영장으로 노지 캠핑 갑니다. 시설도 깔끔하고 개수대도 있고 뭐 음식물 버리는 데도 있고 사설 샤워장도 있고 여기서 한 1시간 20분 걸리는데 멀어도 활유고 야영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착해서 다시 영상 끼겠습니다. 출발! Seen a lot of change, seen a lot of things.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없어서 놀랬네요. 오늘 왜 사람이 이렇게 없지? 오늘 7월 9일 토요일인데 너무 더워가지고 캠핑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했나? 아, 토요일인데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노지 캠핑은 역시 엄청 덥거나 엄청 추울 때가 좋습니다. 사람들이 안 오거든. 짐 싸운 거를 좀 이렇게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바구니에는 오늘 먹을 것들 잔뜩 넣어가지고 아이스팩이랑 같이 넣었고, 여기 방수백에는 각종 캠핑용품들 다 싸그리 넣었고, 여기에는 이제 잠옷, 이불, 뭐 베개, 그 다음에 옷 갈아 입을 거 요런 것들 넣었고, 여기 탑박스에는 카메라, 그 다음에 뭐 선풍기, 캠핑 의자, 가볍지만 부피 큰 것들 여기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갈색깔 사이드백 양쪽으로 뭐 물통이나 부탄가스, 자질구리한 것들 다 넣었고, 한번 바람도 살살살살 불고 딱 저녁 먹고 샤워하고 야전 침대에 누워갖고 한숨 자면 개꿀이겠는데. 일단 빠르게 텐트 치겠습니다. 아싸, 매미 소리 좋네. 지금 딱 청도 운문댐 캠핑장에 사람 수가 가장 적습니다. 딱 나무 세 그루 띄우고 저기 하나, 나무 세 그루 띄우고 저기 하나. 반대편도 보면은 반대편도 굉장히 한적합니다. 우와, 이거 줌 개 잘 되네. 이제 슬 저녁 시간이니까 불을 지피도록 하겠습니다. 3초 완성. 집에서 이 웨버 그릴 숯을 쌓았습니다.
홀그레인 소스. 집에서 채소들도 구워 먹으려고. 여기도 봐야겠네. 계속 저기만 보게 되네. 뭐 버섯, 대파, 고추, 파프리카 이런 거 다 구워 먹으려고 들고 왔습니다. 갈비살부터 한번 구워 먹어보겠습니다. 아따 소리 좋다. 와 너무 잘 익는데? 와 대파 구운 거 진짜 맛있네. 아 역시 야채 구워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야채를 꼭 구워주세요. 술을 안 먹은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는데 이럴 때 진짜 시원한 맥주 한 잔이 너무 땡기네요. 꾸덕꾸덕한 불닭볶음면이랑 아, 또 옆에서 매미가 울고 저쪽에서는 기타 치고 울고 듣기 좋았네. 아, 딱 고기 잘 익는다. 너무 맛있다. 와, 구운 양파, 와. 와, 구운 파. 살치살. 살치살 갑니다. 와, 씨. 개 맛있겠네, 이거. 와, 육즙, 씨. 딱 옆으로 세울 수 있을 만큼의 두께로. 와, 진짜 두께 좌뗀다, 와. 와 파프리카 또 구워 먹으면 맛있지. 거짓말 치고 잣된다. 와 먹는 건 여기까지 하고 맛있게 마무리 다 하고 샤워 싹 하고 와서 텐트에서 뵙겠습니다. 시원한 복숭. 아우 복숭도 순삭해 버렸네요. 오늘 자리를 정말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제 옆에 라이브로 통기타 기타 연주도 계속 들리고 딱 그 잔나비 노래를 좋아하시네요.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다 했습니다. 자 앉아 있는데 너무 좋네요. 이제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모기나 각종 벌레들이 많이 들끓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캠핑용품으로 모기향 거치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이게 경첩이 달려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가 자석을 떼서 여기에 붙이고 여기도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석으로 붙이고 모기향을 여기 대고 자석으로 붙여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제 나름대로 한번 머리를 써서 만들어 봤는데 이쁜가요? 제가 이 제품을 한 3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3명을 뽑아서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제품도 무료고요. 모기향의 기능도 있지만 제가 인센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인센스 홀을 만들었습니다. 인센스 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콘을 여기 세워주셔서 태우셔도 되시고 스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여기 가운데 또 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틱도 세워서 쓰고 인센스 홀더와 모기향 홀더, 모기향 거치대까지 같이 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방이네 이거. 어제 만들어가지고 오늘 처음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꼽아서 태워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다 태웠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지도 한번 오늘 직접 한번 보고 이렇게 모기향을 태워두고 이제 진짜 샤워 좀 싹 깨끗하게 씻고 텐트 안에 들어가서 여유롭게 좀 캠핑을 즐기고 일찍 자겠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좀 쉬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6시 18분. 아, 정말 꿀잠 잤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모기도 없고 자는 내내 엄청 쾌적하고 좋았고 무엇보다 더울 거를 좀 걱정했는데 추웠습니다. 와 진짜 이 담요 챙길 자다가 추워가지고 꽁꽁 싸매고 잤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비도 안 오고 정말 좋네요. 간단하게 닭가슴살 샐러드를 간단하게 해먹고 짐을 다시 싸가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염 훈제 닭가슴살입니다. 이렇게 샐러드를 포장해 왔습니다. 오리엔탈 드레싱 소스에다가 바나나에다가 달걀. 요새 밥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 주식입니다. 맛있습니다. 하루 3끼 이렇게 닭가슴살 샐러드를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먹고 있는데 아직까지 질리진 않아요. 엄마가 야채를 준비를 잘 해주기 때문에 먹을만합니다. 아보카도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계란도 삶은 게 아니라 구워주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먹으면 밍밍하니까 이런 오리엔탈 소스 같은 거 좀 넣어 드시면 훨씬 잘 넘어갑니다. 또 많이 뿌려 막 뿌려서 먹지 말고. 글리어. 아, 따 잘 묻다. 설거지하고 쫙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여기 운문댐 하류보호 야영장의 가장 좋은 점은 노지 캠핑인데도 불구하고 청도군에서 음식물 버리는 데도 있고 개수대도 있습니다. 저 위에는 화장실도 있는데 화장실도 거의 이렇게 두 개, 저 끝에도 하나, 저 끝에도 하나, 여기도 하나. 설거지하고 화장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장실. 화장실은 남녀 구분 지어져 있고 저도 아침에 여기서 똥 한 바리 갈겼는데 깔끔하고 좋습니다. 원래 모든 정리를 끝냈습니다. 아, 보시면 짐도 다 쌌고 제가 머물렀던 곳은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다 정리했고 슈퍼커브 솔로 캠핑 너무 잘 쉬다가 돌아갑니다. 오늘 영상은 깔끔하게 편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